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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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감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우리 뭐 한 중고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음악을 뭔가 듣기 시작했다면 그때 자주 듣던 노래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데도 이제 막 방송이라든가 뭐 어디에서든 우연치 않게 이거의 다른 버전들을 계속 접하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신 분 같아요. 노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선배와 후배의 교감. 데이식스만의 감성으로 전설의 가객 송창식의 명곡을 재해석할 예정인데요. 과연 어떤 곡일까요? 이제 저희가 감히 한번 도전을 해보는 곡은 담배가게 아가씨라는 곡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접한 곡이기도 하고 그런다고 뜻이나요? 데이식스의 목소리로 듣는 담배가게 아가씨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쉽게 해보지 않았던 장르였기도 해서 되게 재밌겠다. 넓은 아량으로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주간의 연습이 빛을 발하는 날 멤버들은 유독 긴장한 모습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송창식 대선배님 그리고 그의 환상의 콤비죠. 전설의 기타리스트 함춘호 씨가 무대를 지켜보기로 해서였습니다. 기타리스트 함춘호 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우 반갑습니다. 무슨 그룹이 이렇게 이쁘게 생겨서? 선생님, 네. 담배가게 아가씨를 또 오는데 네. 이거에 봐주셨습니다. 아, 그거 좋지요. 우리 동네 담배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로 예쁘다네.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웃 기웃 기웃. 그러나 그 아가씨는 소침대기 앞집 꿀떡이 녀석 딱지를 맞았다네. 만났다게 용팔이 그 녀석도 딱지를 맞았다네. 그렇다면 동네에서 오직 하나 나만 남았는데 아기 대시야 개봉밥도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담배 하나 사러 갔어. 가지고 가장 위한 송이를 자작고 내어줄까. 그 아가씨가 놀랄 적에 눈싸움 한 판을 벌 아가씨 웃었어. 아, 좋아하시네. 예. 아, 좋네. 멋있는데. 겨우 떨려. 겨우 떨려. 담배 가게 굉장한 아가씨 같은데. 원곡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아요. 멋지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휴, 눈에서 꿀 떨어지시겠어요.